진짜 지금 잠깐만요. 박서영 씨가 간접 고백 타임? 오, 오늘 또 려욱 씨한테도 특별한 날이니까 네. 특별히 려욱 씨 이름을 이렇게 넣어서 좋아하면 안 돼요. 어떻게 제가 쌍둥이 동생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되게 닮은 꼴끼리 아주 그냥 깨가, 깨가 쏟아지네요. 여성민 씨가요? 저 방금 슈키라가 좋을 때가 또 생겼어요. 베이지 언니가 이렇게 멋진 라이브 불러줄 때. 감사합니다. 언니 저 좀 짱이죠? 하셨는데. 짱이에요. 멋지다. 저도 슈키라 때문에, 뭐랄까, 다른 사람이 됐을 때? 굉장히 심오한. 네. 말이에요. 뭔가 다른 사람이 됐을 때. 저는 정말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되게 갇혀 있었죠. 맞아요. 뭔가. 좀 많이 제 표현을 많이 못 했었어요. 약간 벽이 있었고. 근데 슈키라를 2년 동안 하면서 되게 그걸 많이 깼어요. 그리고 걸그룹 노래들 너무 많이 부르면서 좀 더 많이 밝아졌었고 되게 많이 고마웠죠.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베이지 씨가 이렇게 바뀐 데는 뭔가 남창희 씨가 좀 큰 먹을 했고요. 맞아요. 되게 많이 거칠어졌어요. 그 때문에. 슈키라가 또 이제 저희로 바뀌면서 베이지 씨가 좀 더 한층 진짜 더 밝아졌어요. 맞아요. 오 정말 목대 미녀로. 목대미니요? 지난번에 악녀 되셨었고 함께 해주세요.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때때 문자쇼 한번 볼게요. 네. 베이지 씨부터. 송수민 씨께서 예 베이지 씨부터 하시죠. 게스트 먼저 해야 되는데. 네. 슈키라가 미웠을 때 내 사연에 려욱 DJ가 너무 빙하남 돋게 차갑게 대꾸했을 때 가끔 려욱 DJ 너무 단호해요. 려욱 씨가요, 되게 귀엽기도 하고 귀엽나요? 그렇잖아요. 자상하기도 한데 가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맞아요. 약간 저도 느껴요. 약간 정상은 아니에요. 되게 차가울 때가 있어요. 공감하시죠, 여러분? 무슨 말씀? 정상이 아니라뇨. 아니, 그래 저도 정상은 아닌데 려욱 씨도 만만치 않다고요. 아, 정색남? 가끔 정색남? 그런가? 정색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께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모든 노래가 좋을 순 없고 모든 사연이 좋을 순 없고 모든 상황이 좋을 순 없어요. 냉정하게 그래요. 냉정으로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빈만함이 많네요. 그러면은 냉정하게 이제 200일이 됐잖아요. 그동안 진행하면서 성민 DJ와 어땠다. 우리의 호흡이 어땠다. 약간 DJ 자리를 누리시는 거 괜찮은데? 네, 약간 고백 타임인가요? 그렇죠. 지금? 오늘 좀 특별한 날이니까요. 예. 초반에는 사실 둘이 매니저 형이요? 이런 말 해도 되나? 매니저 분께서 술자리가 있었어요, 같이. 네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니네 둘이 좀 친해져라. 그러니까 우리 둘은 그런 게 없었는데 진짜 술에 취했는지 이 매니저 형이요 저한테 야 네가 동생이니까 더 친해지고 먼저 더 다가가고 그래야지 라디오에서 안 친해 보인다. 너무 안 친해 보이고 벽이 있다 둘이 그걸 깨라 빨리.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항상 성민 씨가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고 정말 믿는 형 중에 하나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 하셨는데 좀 저도 모르게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또 같이 방송은 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려욱 씨 왜 눈물이 이렇게 글썽글썽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로 정말 그때 정말 미안했거든요. 너무 저도 힘들었고 그때 당시에는 100일 전후로 정말 힘들었었어요. 근데 성민 씨가 많이 이끌어주고 또 성민 씨가 힘들었을 때 제가 많이 이끌고 뭐 이런 게 그 려욱 씨한테 많이 그 힘든 때는 또 얘기를 하면서 려욱 씨가 많이 이해해주고 저를 끌어주시고 뭐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또 근데 또 이게 청취자분들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안 친하면 정말 안 친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고 친하면 그럼요. 친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고. 아 근데 지금 제가 딱 그냥 질문을 했는데 두 분이 다 두 분 다 눈가가 이렇게 뭔가 촉촉해지는 게
아, 저 졸려서 진심이 아파요. 느껴져요. 왜 이렇게 졸려. 그 마음이. 네. 아. 이용길 씨가 매니저님과의 벽이 있었던 거 아니죠? 알고 보니 매니저 오빠랑 안 친했구나. 네. 은근슬쩍 서로 돌려서 얘기를 했네. 아유, 재밌네요. 계속해서 떼떼떼 네. 예. 성민 씨가 이제 소개해 주세요. 아, 드디어 저 차례인가요? 네. 네. 4693님. 슈키라가 미울 때. 너무 웃긴데. 자습 중이라서 혼자 웃음 참아야 될 때. 아, 힘들죠, 이거. 힘들죠. 웃음 참는 거 힘들죠, 또. 조용히 해야 되는데. 2497님, 슈키라가 자랑스러울 때. 오픈 스튜디오에 온 외국 팬들, 콩 게시판에 외국 청취자분들의 알 수 없는 외국어 글을 볼 때, 슈키라가 한류 열풍에 이바지 하는구나, 국위 선양하는구나, 뿌듯 자랑스러웠어요. 저 이거 너무 공감합니다. 제가 슈키라 하고 나서, 네네. 해외 팬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오, 네. 아, AGC 팬분들. 슈퍼주니어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런 다른 아시아나 다른 팬분들이 네. 뭐 굉장히 많이 찾아와 주시고 네. AGC 공연하는 곳에도 오주시고 공연하는 데는 안 오시고 아시아. 아, 그래요. 지금 그러면 오픈 스튜디오 잠깐만 연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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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먼저 한국에서 오신 분. 아, 그래요. 일본. 네. 안녕하세요. 건강와 중국. 대만. 대만. 싱가포르. 싱가포르. 예. 그리고 또 어디? 예? 필리핀. 필리핀. 야. 싱가포르. 싱가포르 얘기했어요. 아, 와. 정말 많이 오셨다. 예? 전진아이차 그럼 하우 하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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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근데 네. 외국에서 이렇게 많이 저희 보러 오셨잖아요. 저분들이 되게 신기하게 한국어를 다 할 줄 아세요. 맞아요. 네. 지금 베이지 씨도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 진짜, 오늘 이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두 분이 되게 행복하실 것 같아요. 행복해요. 네. 진짜. 두 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지금 해주세요, 여러분. 야, 감사합니다. 열정적이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오픈 스튜디오 만나봤고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선요,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라디의 해피 버스데이. 아름다운 너의 미소 감사해 내게 보여줘서 너무나도 고마워서 작은 노래를 준비했어 불은 잠시 끄고 촛불은 잠시 켜고 눈은 잠시 감고 벅찬 가슴 가득 안고 마음껏 행복해 해주길 바래 사랑스러운 너의 기쁜 생일에 박서영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라디의 해피 버스데이 듣고 왔어요. 오, 1분 30초짜리 노래였는데요. 오, 굉장히 달달하면서 네. 너무 좋은데요. 저한테 해주는 나리 씨의 노래. 그렇습니다. 오늘 역시 날이네요, 그냥. 아유, 왜 그러세요. 성민 씨 삐지시는 건가요? 어떻게 알았지? 티안 나? 곧 있으면 성민 씨 생일이에요. 예, 맞아요. 언제죠? 내년 1월 1일.
내년이요? 내년이 올까요? 네. 어, 베이지 씨는 생일이 언제예요? 저는 아 제가 제일 이제 예. 빠르네요. 어, 언제인가요? 10월 11일이요. 그때까지 못 입는 빨리 다이어리에 써놓으세요. 빨리 빨리. 아 저희가 7월 개편이라서 예, 예. 어, 그 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예. 그때까지 살아남으신다면 그럼요.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노래요? 예. 어, 꼭 살아남아야겠네요. 최고머리처럼. 아. 어, 자 이제 계속 소개를 해볼게요. 네. 김연아님 보내주셨는데요. 잘한다 진행. 슈키라가 미웠을 때 오늘 미울 때가 되게 많네요. 그럴까요? 매일 10시부터 12시 보이는 라디오로 오빠들이 야무지게 맛난 간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아. 저도 모르게 매일 야식을 시킨답니다. 미안해요. 슈키라 듣고 나서 5kg 쪘어요. 오빠들도 먹고 저도 먹는데 왜 맨날 살은 저만 찌는 거죠? 맛있게 야식 먹고 살 안 찌는 오빠들 모습 가끔 얄미워요. 아, 먹는 건 아, 똑같은데 아, 움직이는 이런... 게 틀리니까. 어, 근데 진짜 가끔 보면 얄미운 사람도 있잖아요. 어, 먹어도 살이 안 쪄. 역시. 역시. 저요? 역시는 근데 운동 많이 하시죠? 네, 저는 좀 많이 움직이면 네. 그만큼 이제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찌는 것도 아니고 안 찌는 것도 아닌데 네. 좀 가만히 있으면 살 찌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와. 윤혁 씨는 그렇게 엄청 많이 먹어요. 열치. 아, 참 우리. 부럽습니다. 그래 다음 사연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신경아 씨예요. 슈키라가 날 울렸을 때 지난 어버이날 성민 오빠와 려욱 오빠가 아, 부모님께 쓰신 편지를 읽으면서 훌쩍였을 때 저까지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방송 듣고 나서 저도 오빠들처럼 엄마께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노력했답니다.